안 나오는데? 저 녹음 두 개가 있는데. 네. 그건 틀려도 다시 하고. 제가 귀신같이 편집해가지고 또 붙이도록 네. 하기 때문에. 기편. 네. 어머, 업체 뛰어드나봐요. 왜? 네? 기편. 안 나와? 아, 어떡하지? 왜 이렇게 긴장되지? 큰일 났다. 그럼 거긴 나와요, 작가님? 여기? 여기요? 저 그냥. 들어왔어요? 사람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업체 뛰어드나봐요. 돌아온 건스타. 어? 저는 뭐 마이크 없어도 괜찮아요? 아 어? 마이크 이거 돼요? 네. 이 정도 거리 괜찮아요? 한 이 정도? 어. 주먹 한두 개. 주먹 한두 개 세 개. 이게 막. 아 예,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가님. 안 나오네. 무마이크래, 무마이크. 이게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거랑 뭔 차이예요? 안녕하세요. 방향. 살 이렇게 했어야 돼? 저 진짜 살 빠졌나 봐요. 살 빠졌다고 다들. 이 카메라로 보니까 훨씬 더 헬스케 보이네요. 비비를 발랐거든요. 아 근데 더 딱 이렇게 보면은 딱 알맞게 말하셨는데 요거로 보니까 약간 많이 태워 보여요. 아 그래? 진짜 큰일 났다. 근데 정작 저기 그 메이크업에서 옷에 닿는 게 괜찮은데. 업데이트 어떻게 해? 우와 어떻게 내 스케줄을 어떻게 알지? 응? 나오는데? 내가 뭐라고 나왔어요? 업데이트 안 했는데? 이거 들어갔네? 어, 모바일 괜찮고 어 이게 뭐야? 어, 저 PC 좀 이상해. 어 이상해. 이상하네. 왜 그랬어? 네? 어 아니요. 아 이걸 왜 넣었어 추천을? 그니까요. 응? 추천을 넣어 들어가지고 추천이 뭐야? 몇 번째로 방송 추천했습니다. 라디오 경험 없어요. DJ 처음. 나는 안 넣는데. 우리는 게 모르는 게 없다고 하는데 어, 몰라도 되는데 이상해. 사실. 그 어떻게 빼? 그냥 어떻게 빼? 아, 모르는 인터넷 줄여도 되는데. 박수 박수 이모티콘 있지.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도 그런데. 뭐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지금 극도로. 선물? 응? 선물 클릭해야 되나? 이거 이것만 봐도 너무 할 게 많아 보여. 어 많아요? 저 아니 그냥 이것만 봐도 말할 게 너무 많아. 저 어차피 다 못 볼 것 같아서 지금 안 봤어요 잘. 그 역대 대타 하시는 분들은 이걸 봐가면서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네, 더 그거는 제가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할 때 재밌는 것만 이제 선정해 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여기 모니터로. 그때 가끔 봐가면서 채팅창에 아이고 목소리가 이러냐 채팅창에 뭐 예, 아이디는 요새 생략하고 네. 아이디가 많아지 않으니까 채팅창에 하시는 분이 있고 네. 뭐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아 너무 긴장돼서 똥 마려. 그거는 그냥 크크크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앉으면 안 나오는데 약간 네. 막 쫓기고 있는 기분. 혹시 모르니까 깔아놓을까요? 똥판 강아지 똥판 배변판 아, 똥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네. 배변판 네. 흡수 잘, 되, 흡수 잘 되는 걸로. 아 미리 이거 따야 되잖아 또 우리 이거. 네네네. 가르쳐줬어요? 네. 이거는 한번 따놓고 읽는다고 어, 했으니까. 어, 어. 배변판의 텐, 배텐. 똥텐. 혹시 여기 네. 알파고 여기 말고 그 전까지만 일단 네. 따볼게요. 알겠습니다. 좀 멋있게. 오거나. 멋있게. 네 멋있게. 제가 약간 밤에는 목소리 괜찮거든요. 어, 오케이. 좋네요. 그죠? 네. 오리지널이에요. 이거를 멘트를 바꿀 거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딕션은 이렇게 할 수 없고요 느낌만 알겠습니다. 큰일 났다. 자 가겠습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권혁수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그래 연습충을 잘했어요. 아 잘했다고. 와 음악이 없으니까 어색한데 이거 네. 아무튼 음악이 있으면 리듬을 좀 더 탈 수 있겠죠 제가. 네, 여러분 또 편집 반응이 썩 편해요. 붙이는 게. 할게요. 다시 한 번만. 남심 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권혁수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이거 다시 한 번만. 네. 리얼 토크 약간 토커처럼 약간 들려. 아 토크, 토크. 토크. 리얼 토크. 발음이 안 좋아요 제가. 큰일 났다. 전 좋아 보이는데 지금 잘하시는 것 같은데. 발성 좋으세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잠깐만 너무 입에서 너무 붙이면은 네. 들어가세요. 남심 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권혁수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권혁수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네 이렇게요. 나중에 편집 나뭐 하라고 꼭 말해줘. 끝나고 하라고. 까먹을 것 같아. 끝났다 하셔야 돼. 오늘 생방송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끝나고 하라고. 생방송 진짜 큰일 났다. 생방송은 그냥 더 하면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진짜 SNL도 꽁트 생방송은 6년 했어요. 6년 5년 그럼 뭐 이거는 뭐 근데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요? 이거는 합도 없어. 그냥 아! 아닌가요? 하고 하면 되고 뭐 이거는 아 자연스럽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건 많이 하셔가지고 SNL도 많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괜찮아요. 어떻게 되겠죠 뭐. 그때 진짜 저 진짜 데뷔한 지 며칠 안 됐을 때 진짜 엄청 긴장했을 때인데 그때 느낌보다 지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거 왜? 네. 긴장 많이. 요거만 하죠. 중요한 거. 뭐 실수해도 되고 어쩔 수 없어. 실수했는데 네. 말 씹고 있는 거 다 상관없고 상관없는데 뭐지? 샵 1077로 문자 보내달라고 할 때. 네. 그때는 샵 1077을 얘기하면 무조건 뒤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을 얘기해줘야 돼. 네. 그러니까 왜냐면 막 이게 분위기가 달아올라가지고 계속 샵 1077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막 이부 가겠습니다 해버리면은.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유료 문자이기 때문에 아. 사기죄에 걸리게 됩니다. 아. 그래서 멀링으로 사실 최근에 뭐 10년 동안 잡힌 사람은 없지만 사기죄에 걸리게 돼. 짧은 문자는 아, 물론 사기죄는 제가 극단적인 가짜 뉴스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 아 이걸 만들어야 이거 앞을 붙이네 생각해보니까. 네 그냥 만드세요. 진짜? 네. 그럼 잡담 좀 잠깐 하고 계세요. 그러면 편집 좀 하고 계세요. 앞에 이걸 아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저도 위에서 또 아 그래 그럼 네가 좀 해봐. 쯤이 없거든. 아 네. 쯤. 언니 자리 있어요? 네 책가방 안에. 책가방 안에 노트북 파우치가 있어. 딸게 많은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이거 해놓으면 쓰는 거야? 저격 리얼 남심 저격. 혁수 형 다이어트 하시나요? 전 다이어트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 관리를 해주셔야지. 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운동도 맨날 해야 돼요? 아니요, 운동이 뭐예요? 남심? 크로스핏 아, 예전에 하긴 했었어요. 식단 조절 위주로. 식단 조절은 가장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남심 저격. 양을. 최대한 조금만 내세요. 먹고 무지하게 먹죠. 행복해야 살 빠질 그럼, 수 있다는. 그럼 어떻게 뺍니까? 남심 저격. 버닝. 런? 버닝. 아, 생활 버닝. 남심 저격. 버닝.
남심저격. 아 이거 진짜 잘했어야 되는데 저 뭐냐 성재형님처럼 힘이 없네요 제가 쫄아가지고. 그분은 그래 아나운서잖아요. 맞아요 엄청 나죠 근데. 그분 아나운서니까 괜찮아요.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맞죠? 난 잘하는 게 이상한 거고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럼 아나운서가 왜 있어? 남심저격 리얼톡 시작합니다. 불구경을 볼 수 사운드 오브 텐. 내일 아니잖아. 작가님 계셔가지고 근데 마음 지금 계속 편해지고 있어요. 작가님 되게 편해 보이시니까. 아니 대충해서 그래요. 저는 맨날 와서 대충.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 남심저격 리얼토크 오늘의 사운드 오브 텐. 최선을 다하지 않기에 긴장하지 않는다. 아까 에피소드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항상. 저요? 네. Four, 그 SNL 얘기 아까 three, 하실 때도. Two, 그래서 그런 거예요. One. 근데 그냥 제 나이가 그럴 때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 게 더 잘 어울리고 열심히 하는 게 더 네. 이게 좀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 근데 저 나이도 그래요. 제 나이라고 뭐 별반 다른 건 아닌데. 게으르고 좀 게으른 거랑 열심히 하는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권혁수의 텐.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나인 8, 7, 6, 5. 왜 이렇게 뺐나, 그때 우리가? 아니요, 더 조금씩 줄였어요. 아, 이 템포를? 네. 세븐 이런 걸 안 뺐나, 우리가? 아, 안 뺐고, 1초가 1초보다 더 줄었던 19페이지 5, 8, 7, 6, 8, 7, 6, 5, 4, 3, 4, 3, 2, 1. 힘이 없네. 프랑스에서 무전 취식하는 여대생 느낌. 무전 취식은. 뉴욕에 커리어 워머니 했던 것도 기억할란데. 원래 뉴욕 검사가 했던, 여자 검사가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거. 하든지 말든지 하는 느낌.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2, 1. 근데 노래 깔리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힘차 보이고 좋은데? 아까 하신 거? 파이팅 하겠습니다. 사회생활 좋은데요? 아니 저는 항상 솔직합니다. 아, 너 별로면 별로라고 하시죠. 이거 보셨죠? 이분은 어디 가신 거? 왜요? 막내 작가님 어디 가셨어요? 뭐 돼요? 아, 아니 위에 뭐 가지고 가는 거. 어떡하지 않아? 실참 안 맞아. 남심저격 리얼크 라디오 권혁수의 텐.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그나저나 이제 도련님도 결혼을 하셔야 될 텐데
저기 우리 저한테 그러게 말이다. 이거 뭐 집에 여자친구 한번 데려온 적 없으니. 저 여자친구 있어요. 아 정말이야? 아 그럼 집을 데려오지 그랬어. 데리고 왔어요. 극장에서 전에 녹취한 인사죠. 처음 뵙겠습니다. 쉬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2018년 2월 17일 토요일 권혁수의 10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첫 곡은 지코의 She's Baby였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10은 시리아의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에 결혼 아냐는 결혼 안 하냐는 가족들의 이게 무슨 소리지? 명절에 결혼 안 하냐는 편하게 아아 결혼에 결혼을 안 하냐 결혼 아니야 하는 아 결혼 안 하냐 명절에 약간 손석희 아 여러분 안녕 하신지요 명절에 일단은 대본이랑도 안 맞는데 명절에 아. 근데 혁수 씨가 대본 읽는 것보다 그냥 말하는 게 훨씬 편하, 잘하세요. 안녕하세요. 2018년. 다시 해보자, 이거. 편하게. 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일주일 정도 한 시간이야, 지금. 진짜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기에 일주일 동안 해서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기를 하셔야 돼. 되게 노련한 느낌으로. 네. 오늘 처음이라서 너무 떨려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일주일 정도 하니까 좀 할만하네요. 아, 맞다. 혁수 씨, 큰일 났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냥 차라리 쭉 읽어보시고.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오히려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네, 볼게요. 안녕하세요. 2018년 2월 17일 토요일 권혁수의 10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첫 곡은 지코의 She's Baby였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10은 시리아의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에 결혼 안 하냐고 묻는 가족들에게 인공지능 서비스 시리를 소개하는 내용이었고요. SNS 제가 연기했던 부분에서 가져온 소리입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노총각 노총녀들 보면은 인사 치레랍시고 꼭 물어보잖아요. 결혼 안 해? 여자친구 없어?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잘할게요라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은 설 연휴 때 이런 질문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결혼 안 하는 데는 각자 나름의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저도 정년기가 돼가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질문을 점점 많이 받는데 자 이거 일주일 뒤에 다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예, 아, 저 진짜 엄청 이거는 이거 이게 이거 꿈꾸라 별밤 뭐 이런 이 네. 라디오에서는 지금 노래 너무 좋아. 네. 이 파이팅이 좀 없죠. 너무 좋은데 너무 긴장이 돼요 지금. 이제 좀 경망스러워야 돼. 경망스럽게? 이게 스탠다드 하면 지금 딱 10시에 남자 DJ 톤인데 네. 우리 좀 그런 좀 다르게. 제가 봤을 때는 연기를 하시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연기를 해야 연기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경박한. 경박하게? 좀 하고 손님이들 이렇게 까불까불하게 제가 원래 경박한데 긴장하면 이렇게 다운돼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연기를 하자 차라리. 웃음을 참고 계신 것 같아요. 10시 때 하루 더 나와주시고요. 자, 하나 모르니까 진짜 큰일 났다. 스페셜 DJ 설민석 선생님으로 하죠. 아 그럴까요? 아 그러니까 되게 뭐 진지하고 무서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어떻게 네. 얘기해야 되나? 진짜 편안한 자리에서 친구랑 아 진짜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친구한테 녹음 할 수 있겠죠? 까불까불 하듯이 불편하니까 편하게가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웃어가면서 그렇지. 좋지? 네. 웃어가면서. 경박스럽게. 톤 올리고. 제가 원래 경박스러운데 그죠? 지금보다 조금 더 경박스럽게 잘 이미지 톤을 이미지 좀. 저 원래 경박의 아이콘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좀 전은 이제 읽으니까 안 돼. 이거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읽으면. 이게 틀리면 일주일 동안 했는데도 이렇게 틀리네요. 이렇게 하고 또. 야, 날씨는 일주일 한다고. 이제부터 기다립니다. 아, 큰일 났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네! 파이팅 넘치게. 경박, 진지하면 안 돼, 진지하 읽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제 친구 부럽다,
아, 찍고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저, 아, 이거 저 원래 경박스럽잖아요. 근데 왜 오늘 이렇지 않지? 이게 책에 이게 읽어 처음 하셔서 그런 거. 대본을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저 SNL 할 때 그 국어책 읽는 거 할 때. 네. 원래 그렇게 안 읽거든요. 근데 생소한 환경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면은 어, 그냥 이 정도 읽어도 어 잘한다 하고 넘어가는 난 기대치가 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좀 아까워서 그래. 어, 그냥 대본 안 해도 되고 그냥 이건 기억나잖아. 이거 연기할 때. 이, 어, 네네. 이거 유명하잖아. 네네네네네. 그때 에피소드로 그냥 대본이 없어도 얘기해도 되고. 네. 그때 제가 뭐 인기를 좀 화세를 좀 떨어도 되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대본 보지 마시고 이거 그래. 그때 그거 이해는 했잖아, 그렇지?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가족들이 놀래잖아, 어쨌든. 네. 설명만 딱 한번 해주고. 아우 진짜 그나보다 프리하게. 민경. 민경호님 잘하셨는데, 그죠? 민경호님도 잘하셨어. 나 머릿속이 진짜 하얘졌다. 큰일 났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말하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냥. 그죠. 그냥 말하는 게. 네. 그래서 이런 나 이거 보셨죠? 뭐 이거 워낙 유명했는데 이거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거. 그리고 그냥 이대로 잊지 마시고 그냥 어, 친척들한테 네. 그런 얘기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그냥 작가가 본인, 잘못했네. 본인이 얘기하시면. 고역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작가님 어떤 말투를 쓰는지. 작가님 쓰신 건 어? 맞습니까?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막내 작가님 쓰신 거 다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본에 대해서. 아, 큰일 났다. 아니요, 제가 제 잘못이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아니 머리가 하얘져서. 대동 작가 잘못이야. 20분 동안 오프닝 클리어가 안 되다니. 자, 경박하게. 네. 예. 네, 톤을 딱 의도적으로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맥주 한 잔 마셔야 되나 보다. 예, 네, 그렇게. 맥주 한 잔 마셨다 생각하고. 네. 자, 신나게. 네. 네, 안녕하세요. 2018년 2월 17일 토요일 권혁수의 10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첫 곡은 지코의 She's Baby였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10은 시리아의 명절이었습니다. 쉬리. 아, 명절에 결혼하느냐고 묻는 가족들에게 인공지능 서비스 쉬리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중간에 제 목소리가 들렸죠. SNL에서 제가 연기했던 부분을 좀 가져와서 네, 틀어드렸어요.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노총각 노처녀들 보면 인사치레라고 이렇게 결혼 안 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저도 조금씩 네, 이런 질문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결혼 안 하는 데는 다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명절에 인사치레랍시고 결혼 질문, 취업 질문, 성적 질문 그만해주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아, 네. 이런 질문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예, 자꾸 피디님이 하이톤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네.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저와 이말년 씨의 상담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산으로 갈지, 뭐 대충 소개만 하고 끝날지. 저도 모르겠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한 줄 고민 보내주실 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뒤에 것도 해야 되죠? 네. 카카오... 그리고 베테는 아 그리고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서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가 가능하니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에서 메인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읽어야 될 거랑 안 읽어야 될 거를 제가 구분을 지금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읽는데 녹음이니까. 네. 왜 안 해놓으셨어요? 아니에요. 이게 제가 다 저의 예, 불찰이라고 메인 작가님 잘못하신 거 맞죠? 왜 안 하셨습니까? 네. 자, 광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대원제약, 쿨대원, 반올림 피자샵, 대원제약, 쿨대원, 프롬바이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라운 건설 주식회사, 추후 광고, 공무원 자격증도, 에듀일, 난닝구닷컴, 이베스트 투자증권, 동일스위트, 야나두, 미래에셋대우, 알바몬, 평택휴성 해링턴 코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아, 잘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다시 해야 되겠죠? 아니 뭐, 틀린 대로 뭐. 편집하면 돼요. 이 추후 광고 이게
광고 이름이야? 네? 추후에 광고 넣겠다는 얘기 아니야? 추후 광고가 있어. 추후 광고. 어디 있어요? 나온 건설 주식회사 다음에. 요거는 근데 제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거요? 한번 다시 해볼까? 네. 맞아? 이거 저게 그만이니? 다시. 이게 어디 있어? 아니.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송 개인 화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맨날 사진 찍거든요. 말년이 형 코너 언제 나오나? 어떡하지? 제 코너 막상 나오면 싫어해. 많이 나와. 재미없다고. 거기 추후 광고였지. 추후 광고는 일부러 관심 받으려고 더 자극적인 그런 걸 쓰거든요. 근데 그 자, 이것도 하이톤으로 이렇게 봤을 텐데. 광고 듣는 사이에 뭔가 신나는 일이 벌어질 것처럼 톤을 좀 저 그냥 몰래 술 마시고 올게요. 오토튠은 안 되나요? 오토튠으로 올리는 건 안 되나요? 아, 그런 거 안 됩니다. 오토튠으로 올리는 건 안 되겠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셔가지고 톤이 그래도 이런지 해줘도 돼. 되게 억지로 톤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네. 한번 끌어올려보겠다. 알겠습니다. 자, 살려고. 일정은 베테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바꾸고. 광고 듣고 계십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대원제약, 콜대원, 프롬바이오, 공무원합격, 해커스 공무원, 라운건설 주식회사, 공무원 자격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난닝구닷컴, 이베스트 투자증권, 동일스위트, 야나두, 미래에셋 대우, 알바문, 평택 효성 해리턴 코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시에버레와 함께합니다. 어려운 발음이야. 어렵네요. 평택 효성 해리턴 코트. 이거 평택 너무 효성 해리턴 코트. 잔인한데요, 발음이? 띄어 읽으면 괜찮은데 제가 붙여 읽으려고 해가지고. 어렵게 나와가지고. 생방 어쩌나. 진짜 큰일 났다. 아니 근데 전 지금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네. 이거 게스트랑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게스트랑 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네. 이 대화를 하게 되니까. 아 네. 혼자다 보니까 처음. 그 대본에 있는 거 미운 말만 골라요. 여기서 미운 말만 꼭 누가랑 누구랑 어쩌네. 근데 제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기서 위로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다 아니 소주 한잔 하는 게 낫겠다. 들어와 싶어. 옆에 하나 한병 두고 발칵발칵 마시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큰일 났다. 어차피 남의 방송이라래. 그래. 어차피 남의 방송. 아니, 그건 제 생각. 방송에 전혀 영향 안 줘요 이거. 어차피 남의 방송. 후뚜루 마뚜루. 제가 항상 히뚜루 마뚜루. 막 하세요. 뭐 어차피. 그냥 웃어가면서. 늘. 웃어키려 달려고 지금. 늘 혜정 작가님 늘 그냥 막 하세요. 원래 막 하시잖아요. 저 막 하는 게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래. 뭐 처음에 막 하셨는데 이제 일을 사회적 지위도 생기시고 이제 이렇게 점점 많이 싸우셔서 겉합이 돼서 이렇게 많아졌어. 트리니바고 트리니바고. 아 저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흑수저일 때는 밤새도록 하다가 조금씩 울타리 안에 뭐 생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많아도 이렇게 조금 더 이야기 스토리라인이 깨끗해지고 스토리라인도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노잼 심노잼 됐다. 잠깐만. 열의 아홉은 열 편 재미없었다는 얘기야? 열 편 중에 아홉 편은 재미없다. 군호잼. 그럼 군호잼이라고 해야지.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틀리면 다시 할게요, 그냥. 편집해도 되고, 자.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아우 좋아. 아우 좋아. 만능 엔터테이너 쪽에 권스타가 있다면 웹툰계에는 이분이 계시죠. 목토 웹툰을 꽉 잡고 있는 웹툰스타 만화가 이말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네요. 네, 아니에요. 처음 SNL에서 한번 뵙고. 네. 오다가 한번 뵙고. 네, 수년 전에. 네. 네. 수년 전에 뵙고. 네. 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맞아요. 네, 또 인사드리고.
제 거 뭐 하나 선물로 하나 또 드렸는데 그때?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 바르는 거 하나 있었는데 그쵸? 네. 네. 그래서 했는데 같이 프로그램은 처음 해보는 거 같아요. 네. 아 왜 이렇게 어색하지? 자 진짜 큰일 났다. 아니 아니요. 제가 어딘 놓쳤어요. 그냥 놓치는 거 없다고 하고 싶은 얘기 물어보시면 그래서 그냥 골라서 하셔도 돼요. 아 네네네. 안 해도 되고. 네. 작가님이 리드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지금. 아, 왜 이렇게 어색하지? 자! 자, 가사를 엮고, 자. 네, 제가 성재형 대신에 네. 제가 한다고 했을 때 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은 그 배디님이 하실 때는 네. 저도 좀 약간 힘든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허풍이 좀 세세요. 아~ 네. 그놈의 그 연날리는 얘기 아세요? 연날리는 얘기? 아니요. 그거 몰라요. 그 배디님이 어렸을 때 네. 그 아파트에서 연을 날리면 하도 높게 날려가지고 네. 그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 아, 또 성재가 연날리네. 이랬대요. 말이 됩니까? 아니 연을 꼬마애가 날리는데 그게 누구 연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주민 사람들이? 네. 그거를 여러 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막 몇 번 있었는데. 네. 연자랑은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거랑 뭐, 운전병이랑 뭐, 각종 뭐 있죠. 근데 이게 그, 누구지? 아, 혁수님. 네. 뭐, 아니, 뭔 DJ를 뭘로 붙여야 될지 몰라서. 저요? 네. 혁디. 혁디라고 해서 혁디. 네. 건디도 괜찮고. 혁디. 혁디님하고 하니까 뭔가 좀 그 달라요, 분위기가. 좀 밝고. 밝아졌어요? 네. 좀 톤도 올라가고. 네. 제가 지금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때려 먹어서 지금 약간 네. 무게는 또 이렇게 차분해졌는데, 예. 기왕 배디 없는 김에 뒷담화를 네. 조금 더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옛날에도 하셨잖아요. 그 코너. 네, 맞아요. 그때 좀 어땠어요? 그때요? 선생님하고 하실 때. 아, 저는 근데 이게 사실 이 라디오가 힘들어가지고 네. 되게 성재 형의 어깨에 포근히 기대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혼자 막 열심히 하셨잖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다 했더라고요. 네, 목 갈리면서 네. 했잖아요. 각혈 방송 네, 많이 했습니다. 성재 형이 이런 거 참 별로다. 아까 말씀해주신 허풍이 있었고 또 허풍. 다른 거 뭐 있을까요? 그거 말고는 네. 괜찮았어요. 네. 좀 약간 되게 그 벽을 치시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이게 다정다감하게 해주시는 그런. 아, 네네네. 네. 네. 왜 이러지? 약간 이럴 때 네. 있어요. 그리고 잘 챙겨요. 그 막 무슨 선물 같은 것도 어디 갔다 오면. 아, 맞아요, 맞아요. 선물을 꼭 게스트 것까지 해가지고. 맞아요. 받아주세요. 아, 그건 진짜 좋았는데. 네. 근데 허풍. 허풍만 어떻게 하면. 네. 갑자기 고기만두, 김치만두, 권혁수의 선택은? 저는 김치만두? 요게 네. 그 베텐에서 네. 계속 내려져오는 그거예요.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고기만두, 김치만두인데 저는 김치만두 골랐고요. 저도 김치만두요. 베디님은 고기만두. 아. 그리고 소혜님이었나요? 소혜님도 김치만두. 김치만두? 근데 계속 우겨요. 근데 어린 친구가 김치만두 고르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아니지. 평생 먹어야 된다면 그때 네. 조건이 있었어요. 평생 먹어야 된다면 김치만두냐 고기만두냐. 성재 형이 잘못했네요. 네. 아니 계속 우기는 거야. 김치를 먹으면 계속 뭐 물린대요. 그래서 그 은은한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고기가 은은해요? 그 뭐라 그러지? 안에 도대체 뭘 넣으면 은은해? 그 짜고 그 달고 요게 오래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를 이상한 사람 보더라고요. 어쨌든 성재 형이 잘못한 걸로. 네. 배디와 이말년 작가님과의 이름 궁합이 58% 나왔습니다. 58% 이름 네. 궁합이잖아요. 유치하게 네. 보는 거. 그거 맞죠? 유치하게 보는 거. 그 제 만화 소재였어요. 얼마 전 제 만화 소재였는데 형이 안 좋았어요. 아, 죄송해요. 네. 그럴 땐 재밌었는데. 저도 실수를 하네요, 이제. 그럴 땐 재밌었는데 다시 보니까 재미없다고 해서 보니까 재미없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저하고는 이름 궁합 90% 나왔어요. 예. 예. 권혁수, 이말년, 90%.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유치한이라는 단어를 꺼내가지고, 예, 네, 많이 죄송합니다. 유치하긴 하지만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 나쁘지 않지 않나. 아,
아, 어떡하지? 전 SNL 끝나기 얼마 전에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이 장면 넣은 거 있거든요. 네. 편집됐어요. 어떤 장면이요? 이름 궁합 보는 장면. 네.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름 궁합을 봐가지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굿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끝날 때는 네, 국장님 선에서, 이건 아니다! 너무 유치하다. 네. 야, 그런 썩어빠진 소재를 저는 만화에 실었다는 거. 그리고, 네. 이 말년이 잘못됐네. 네. 감을 잃었어요. 이게 제가 쉬면서. 편집했어야 되는데. 아, 지금 어쨌든 설 연휴 기간입니다. 네. 연휴 계획, 뭐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냥 저희 집은 그냥 부모님 뵙고. 네. 다 부모님 뵙죠, 주로. 예.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하루씩만. 네? 하루, 이렇게 설날 연휴가 3일이잖아요. 네. 그 당일날만 부모님 뵙고. 그리고 다음날은 처갓댁 가고. 그냥 좀 프리해요. 딱히 막 뭐 이렇게 막 자고 가고 이런 게 없어요. 다 서울 사셔서. 근데 요즘에 좀 그런. 요즘에 막 여행도 같이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네네네. 근데 저희 집도 네, 하루하루씩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뽀뽀하는 소리가 났는데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좀 예, 조갈이 나가지고. 네, 갑자기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네. 아, 진짜. 아, 이렇게 막 하면 되는 거. 제가 지금 사실 긴장을 엄청 했는데 예. 작가님 뵙고 나서 어차피 남의 방송 막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부터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예. 일단 제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진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린데 커피 빨대를 빠는 소리였습니다. 쭉 이렇게 제가 예. 너무 조가리 났어.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했을 때 좀 약간 좀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는 PD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불편해도 PD님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으로 편하게 하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말년 씨 앞으로 온 문자 몇 개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 이종현님이 주호민 작가님하고 작업실을 합치셨더라고요. 이제 웹툰 막 내리시는 건가요? 이렇게 예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요거 왜 이런 질문이 나온지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주호민 작가님이 네. 그 파괴신이에요, 별명이. 네. 왜 파괴신이냐면 자기를 그분을 거쳐갔던 것들이 다 파괴가 돼요. 뭐 대학교를 갔는데 막 군대 갔다 왔더니 없어져 있고 군대 아~ 자기 있었던 부대도 없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없어져요. 네. 그래서 파괴신이라고 부르는데 저랑 작업실을 합쳐가지고 제 만화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더 좋아요. 이런 이미지가 붙으면. 그러면은 왜냐면 핑계를 낼 수 있으니까. 그쵸. 아. 망하면 주호민 작가님 탓이고 하나 걸고 넘어질 게 생기니까 잘 되면 제 탓이고 아. 그거를 이겨낸 제 탓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언제부터 그런 사상이 네. 굵직하게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언제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남 네. 네. 핑계 대고 항상 헐뜯고 귀찮으면 안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왔더니 몸에 인이 배겼어요. 아, 이름 궁합은 남핑계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네, 이름 궁합은. 이름 궁합 소재는. 순전히 제가 해가지고. 네네네.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그것도 없고. 심지어 제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아, 이거 트렌디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 감은 서서히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자, 이 말년이 편한 상담소.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한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이말년의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낼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힐링툰 받은 분들 그림 받아보시고 피드백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아, 이번 주 리빙 포인트는 뭔가요? 문자 속에 온 것처럼 네. 주호민 작가님 작업실에 제가 이번에 들어갔어요. 네네. 합쳤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작업하면서 한 1개월 정도 해봤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모르는 걸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더 깊게 알게 되죠.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냥 그 제 뒷자리에 계신데 계속 제가 이렇게 작업하다가 조금 서 있거나 네. 잠깐 딴짓을 하면 왜 거기 서 있냐? 왜 타블렛이 왜 꺼져 있냐? 이 작업하는데 왜 컴퓨터가 꺼져 있냐? 지금 작업하는 거 뭐 보고 있냐? 계속 하십니다. 덕분에 약간 시어머니인가? 예, 네, 네. 그래서 시아버지라고 그래, 시아버지. 시아버지. 예. 네. 계속 이거는 어떻게 됐냐? 너 왜 지금 이러고 있냐? 계속 그래가지고 덕분에 네. 작업 속도가 꽤 붙었어요, 제가. 아. 네. 덕분에. 작업에만 몰두하게 되는. 하도 뭐라고 하니까 뒤에서. 은인 같은 분이에요. 네. 뭐가 캐릭터가 벌써 다행해지셨네요. 네. 하도 네. 뒤에서 뭐라 그래서. 네. 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오늘의 리빙 포인트. 말이 가지 않을 땐 채찍질을 하는 것이 좋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 가지 않을 때는 네. 채찍질을 하는 것이 좋다.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네. 채찍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아. 오묘하게 한번 해봤어요. 있어 보이게. 별 얘기도 없는데. 아, 예. 심오한 얘기였네요. 그냥 사실 주로 말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이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 요것만 좀 잘 전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세팅장에 혁수야 수습해라라고 했는데 원래는 기가 막히게 해줘요. 어 진짜요? 네, 배디님 말도 안 되는 막 용어 막 붙이면서 완벽하게 싹 포장을 해주세요. 아, 예. 한번 해주실래요? 힘드네요. 결국은 예, 매를 들어야 아 맞아 한다는 예. 네. 요 코너도 매를 들어야 할까요? 아, 저도 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잘하고 싶은데 일주일 동안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예, 쉽지 않네요. 아, 충분히 잘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노래 말고 바로 사연으로 갑니다. 아, 충분히 잘하십니다. 어? 여기 아, 여기요? 바로, 어. 네. 자, 그럼 말열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 들어볼 거예요. 하면 이제부터 이 말열 씨가 알아서 다 할 거예요. 이 말만 다 맞으면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아, 그럼 이제 편해진 거야. 읽어주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면 돼, 또 이만현 씨한테. 무슨 말이겠죠? 알겠습니다. 이만현 씨 고민사항 읽어주면, 자, 어떻게 합니까? 하면 그다음부터 쭉쭉 틀어주고, 이제. 네. 좋네요. 그건 어떡하죠? 이런 얘기만 쭉쭉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충분히 잘하십니다. 이제 리액션만 하면 돼. 자, 들어갈게요. 네, 그럼 말년이 편한 고민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5006님의 사연입니다. 저 이번에 잠실 너구리 놀이공원 가는데 옷 뭐 입고 갈지 추천해주삼. 나이 30대 초반 너무 차려입으면 불편할 것 같고 그렇다고 추리닝 입고 갈 수 없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코디 점녀. 그림은 최대한 폼나는 옷을 입고 자이로드롭 타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요즘에 삼채 쓰나요? 이 뭐죠? 네? 30대 초반인데? 주삼? 주삼. 아, 이게 조금, 네. 이거는. 30대 초반이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30대 초반인데. 급식체 권위자시잖아요. 네, 저는 다양하게 활동하고 네. 있고. 요런 거 보시면, 시대에 뒤떨어진 급식체 보시면, 화나지 않나요? 아, 이것도 급식체네요, 옛날로 네. 보면은. 예. 아, 조금. 옛 네. 급식체. 예식체. 예식체. 네. 주삼. 저는, 예, 가끔씩 제 스스로, 해줘용 이런 거 나면 깜짝 놀랐거든요. 뜨겁하거든요. 옛날에 그 추억들도 같이 떠오르고 그죠? 옛날에 했었던 시절에. 그러면은 기왕에 이렇게 좀 옛날 급식체 나온 김에 네. 예식체 나온 김에 네. 뭐 떡볶이 코트 같은 거 네. 예 귀엽게 입고 하면 어떨까? 아 떡볶이 좀. 코트 네. 그거 배디님이 자주 입으세요. 아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요거는 너구리 공원이잖아요. 네. 편하게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가셔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구리 세트 하셔야 돼요. 사서 중간에 머리띠도 사셔야지, 너구리 티셔츠도 사셔야지. 네. 그래서 서서히 너구리 셋을 하나씩 완성해서 풀 셋으로 나중에 나갈 때는 완성해서 나가니까 갈 때는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네. 오히려 그 쇼핑백에 넣었을 때 가벼운 거, 얇은 소재로 갈아입었을 때 가벼운 거, 얇은 소재.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 의견으로는 얘한테 그냥 개량 한복 추천해줘라. 요새 쇼트트랙 옷 멋있더라. 라는. 무슨 얘기죠? 이게? 개량 한복을 추천해줘요. TV로 안 봐서 그런가, 내가? 아니,
패션 추천 해달라고 네. 하니까. 네. 아까 아, 주삼채 쓰는. 얘한테 그냥 계량 한복 추천해줘라. 요즘 셔츠 드래곤 멋있더라. 아, 네. 어떻게, 찍고 갈까? 아니면 이거 한번 살려서 한번 다시. 이거 못 살릴 것 같아요. 자신 없으시죠? 이거 못 아니, 살릴 것 같아요. 속성 좀 자신있게 하면 돼.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해봐. 아, 이런 의견 주셨는데. 채팅창에 하면 돼. 채팅창 의견 별로면 별로라고. 뭐 아, 아, 네, 알겠습니다. 하면 돼. 알겠습니다. 노잼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채팅창 의견으로는 얘한테 너무 이게 소속기가 막 시청자 얘기 하는 거 같아. 아, 네네네네네. 아, 제가 채팅창 의견으로는 얘한테 그냥 개량 한복 추천해 줘라. 요새 쇼트 트랙 옷 멋있더라. 이거 살려볼게요. 살려볼게요. 이거 살린다고요? 이거 살려볼게요. 아, 혁수 씨 버릴까요? 버릴까요? 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자, 아, 입었을 때 가벼운 거 그렇게 하면 돼. 알겠습니다. 어, 채팅창에 이렇게. 네. 한번 네. 시민 농객각이래요. 살려난다. 자, 해보자, 해보자. 자. 네. 자. 네, 채팅창 의견으로는 얘한테 그냥 채팅창. 네, 여기 빼줄게. 채팅창에. 채팅창에. 네. 벌써 한 시간이 다 돼간다. 얇은 소재.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얘한텐 그냥 개량 한복 추천해줘라. 요새 쇼트 드래곤 멋있더라. 라는 살릴 수 없는 멘트. 감사합니다. 아니, 예. 연결된 게 아니고 각각이야. 어, 아. 아, 그러니까 네. 이런 의견, 이게 네, 했을 때는 이런. 아, 하나하나구나. 어떤 사람은 개량 한복, 어떤 사람은 야, 쇼트 드래곤 입혀줘라. 이런 얘기니까. 아. 네. 우리 한 번 더 해야 그냥 넘어갈까? 이거 그냥 못 살릴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사망. 오케이, 알았어. 자, 사망각. 갈아입었을 때 영정각. 네, 얇은 소재. 쇼트트. 알겠습니다. 다음에 써주면 살려야 돼. 알았지? 멘트가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한데 지금. 어떻게 노래 듣기 때문에. 아,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쇼트트. 애매하네요. 얼마나? 한 1분? 아, 그 방 딱 하셨으면 딱 맞는데. 어떡해. 아. 아니 그러면 아, 예, 이거 두 번째 가자. 두 번째. 아니, 어? 아니 그러면 돼요. 혁수 씨는 뭐 놀이공원 갈 때 뭘 입고 가셨는지 이런 얘기 하시면 되잖아요. 경험. 아, 서로 패션에 대해서 오늘 둘이 그럼 얘기 좀 해 보자. 아, 그렇죠. 패션에 대해서. 네. 패션 평가죠, 이렇게. 네. 해 달라고 말려 씨한테.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갈게요. 네, 그럼 작가님은 놀이공원 언제 가셨어요? 여쭤보기 되게 예, 민망하네요. 저 때문에 간 건 아니고 네. 딸 때문에 간 적은 있었던. 언제인지는 그럼 그때 뭐 입으셨어요? 글쎄요, 그냥 대충 걸치고 입어가지고 그런 뭐, 것까지 좀 기억을 하기에는. 예. 아니 그래도 진짜 편하게 네. 그냥 이런 차림으로 가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편하게 입지 않았나? 아, 놀이공원에서 얘 가려받아야 될 텐데. 예. 앞에 기도 있고요. 아, 채팅창이 혁수야, 오늘 왜 누룽지룩 입었냐. 아, 오늘 그 혁수님은 모자도 네. 약간 그 황토색, 갈색. 네. 네. 베이지. 상의도 베이지. 네. 갈색. 너무 황토나란데요? 아, 저는 나름 너무, 예. 저는 나름 스킨톤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챙겨 입고 중간에 엣지가 있어요, 이렇게 목에. 아니, 너무 몸 건강 생각하시는 분 같은데요? 아까 그 계량 한복 예 이거 예. 그 느낌인데요? 예 나마스테. 아, 좋네요. 네 건강해 보이네요. 채팅창에 간물 드린 거 아니? 아 간물 건강해지는 이름. 아 간물 왜 이렇게 웃기지? 간물? 딱 들으면 건강해지는 아 그리고 찜질방에서 바로 왔냐는 네, 식상한 네. 멘트 해주셨네요. 네. 아, 딱 좋아요. 되게 건강, 저까지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아, 뒤에 황토 찜질방 왠지. 네. 예, 애벌레 나올 것 같고, 황토에서. 아, 네. 작가님도 그렇게 멋지게 입으시진 않았는데 엄청 멋있었습니다. 네. 아, 다, 아,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레드벨벳의 Bad Boy. 근데 이건 뭐예요? 혹시 모르면 이거요? 응? 이거 두 개는 뭐예요? 노래는? 그 다음에 이 노래예요? 아 혹시 멘트가 부족할까봐 노래 두 곡을 넣는 구성으로 한번 했는데 하나만 아 뭐 이게 오늘 벌써
1회분 했어야 될 시간이 끝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설마 그림 괜찮은데? 집에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 설마 추가 녹음 있는 거 아니시죠? 11시. 또 나와서, 예. 어떡해. 괜찮아요.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템포 탔어, 저. 네. 딱 좋아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쳐봅니다. 멘붕 상태로 생방 가겠는데 했는데 이미 멘붕이에요, 전. 여기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 방금 비꼬는 거였어. 아, 진짜요? 어. 독수만 써요. 망하는 재미가 있대, 괜찮아요. 자, 여기서 그냥 사연을 쭉쭉 이제 가면 됩니다. 자, 다음 사연 가볼게요. 네. 2802 사연 가볼게요. 네. 자,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02님의 사연입니다. 올림픽 개막식 이후로 인면조에 빠졌습니다. 인면조가 너무 좋아서 고민이에요. 혹시 두 분도 보셨나요? 눈앞에 자꾸 아른거리는 인면조를 머리에서 지워낼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림은 인면조가 집 앞에 날아오는 그림 그려주세요. 인면조요? 모르시나요? 인면조? 인면조가 뭐예요? 야, 이거 인면조 모르시네. 이거 인면조, 이거 인터넷에 완전 강탄. 아,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요즘에 멀어지고 있어요, 자꾸. 요번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 네. 그 어떤, 아! 보여주잖아요, 쇼를. 네네네. 거기에 나온 샌데, 저 아~ 보세요, 저거. 저거, 저 머리 길쭉한 거 있죠, 저거. 네네네. 아, 인면조라고 하는구나, 인면조. 네. 저거 새예요. 아, 그쵸. 네. 저거 사람 아니에요, 새예요. 얼굴만 사람입니다. 어, 채팅창에 SNL 있었으면 100% 권혁수가 흉내 냈을 텐데. 아, 네, 맞아요. SNL 있었으면은 제가 저한테 요상한 건 다 했을 텐데. 네. 저거 100%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지 저거를 닮았어요. 그리고 좀 약간 저거 맞아요. 저 저 네. 사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혁수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아, 많이 받았는데. 닮았어. 인면조구나, 인면조. 네, 인면조. 이거 아. 얼굴만 보셔 가지고 이게 샌지는 모르셨죠? 어, 근데 왜 쟤 날 닮았지? 진짜 제가 더빙극장 이후에 예. 모든 물건들까지 저를 닮더라고요. 아. 제가 닮은 건지 예. 아 정말 예, 외국에서도 많이 보이고. 이거 미술 감독님이 좀 참고를 하지 않으셨나? 아, 되게 뿌듯하네요. 뭔가 한국의 예. 대표적인 얼굴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예, 제 얼굴을 본따 만든 것 같아서 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권면조라고 채팅창이. 그리고 이거 제 저한테도 날라온 거 있어요. 제 만화 같다고. 네. 만화 캐릭터 같다고. 아. 제가 어? 이거 미술 담당했냐.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 진짜요? 네. 오. 그럼 이 기회 때 인면조를, 예, 소재로 해서 한번 어떠세요? 아, 좋죠. 뭘 해도 그, 이름전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이름궁합보다는 훨씬, 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뭔가에 홀렸나봐요. 이름전을 왜 했지? 인면조랑 이름점 보는 만화 만화 추천해드린다고 채팅창에 네. 예. 인면조 이말년 해가지고 좋네요. 이따 시간 나면 해주세요. 네. 자 넘어갈까요? 다음 사람 그런 거는 쫙쫙 넘어가시면 돼요. 네. 머릿속에서 네. 예. 지워내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해주셨어요. 요거는 더 큰 그 네. 이미지로 덮어야 돼요. 더 큰 이미지, 아, 아, 더 센 걸로? 네. 아, 뭐가 있을까요? 이말년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이말년 시리즈로 덮어야 한다. 아, 그러면 네. 덮어질까요? 목요일, 토요일. 예. 네. 덮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다음, 김보경님의 고민이. 네. 다음은 김보경님의 고민입니다. 강아지와 개의 경계선이 헷갈려요. 저는 이제 두 살이 다 돼가는 양치기계의 보더콜리를 키우는데요. 몸무게가 20kg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랑 몸집이 비슷해요. 나이는 애기고 엄청 활발해서 하는 짓도 애기인데 몸집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는 강아지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개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강아지라 하면 다들 엄청 작은 강아지 키우는 줄 알고 그렇게 알 것 같고 개라고 하면 야생의 느낌이 나서요. 얘를 개로 소개할까요? 강아지로 소개할까요? 그림은 큰 보더콜리 강아지에게 끌려가는 제 귀여운 모습 그려주세요. 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읽다가 양치기계를 양아치기라고 그래서 개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양아치기일까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양치기계네요. 네, 양치기계. 보더콜리 그 뭐지?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막 아마 네. 제일 지능이 높은 강아지일 걸요. 아, 보더콜리? 네. 덩치가 커서 뇌가 커서 뭔가? 뭐 이렇게 뭐 던지면 확 잘 물어오고 네. 예, 여러 가지 뭐 잘 암기력도 좋고. 아, 딱 봐도 똑똑하게 생겼네요, 그냥. 네. 견상이 딱 견상 눈도 초롱초롱하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네. 아, 애기인데 이미 20kg다. 그래서 이거를 강아지라고 소개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개라고 소개를 해야 할지. 아,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예. 전 좀 작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강아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종이 뭐죠? 견종이? 저 말티즈. 아, 말티즈. 이렇게 싹 안기니까 강아지라고 해도 어떤 좀 의심도 없고 네. 되게 잘 어울렸거든요. 강아지라는 단어가. 그 강아지는 커도 강아지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너무 작아서. 네. 다 컸는데도 강아지라고 그냥 불렀어요. 이거는 그냥 굳이 뭐 이런 걸 근데 사실은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그냥 강아지라고 하면 오 강아지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왜 강아지야? 이렇게 뭐 따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명개라고 얘기하라고 하신 분 계세요. 아, 인명개라고? 개가 너무 커서? 네. 사람하고 개랑 합쳐졌다? 아, 인면개. 그냥 다 갖다 붙이네요. 근데 개라고 하면 야생 느낌이 나서요라고 해주셨는데 김범용님이 네. 개가 야생 느낌이 나나요? 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정확히 봤을 때는 잘 표현은 안 하셨지만 이런 느낌 같아요. 강아지라고 하면은 귀엽죠. 네. 근데 개라고 하면 항상 그 안 좋은 말에 이렇게 개가 붙고 하다 보니까 어감 자체가 좀 약간 부정적이에요. 아, 개가. 네. 그래서 아, 그냥 맞네. 개라고 표현한 말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편한데 근데 이걸 개라고 딱 붙이니 좀 약간 꺼림직한 거예요. 아, 강아지라고 하라고 네. 할머니들은 마흔 넘은 나한테도 강아지라고 한다. 아이 우리 강아지 이렇게 할머님들이 네. 네. 아, 그 할머니들은 알까요? 그 강아지가 엄청 그 막 돌아다니면서 생식활동도 하고. 그렇죠. 예, 방금 나물이 좋았다고. 네,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제일 거, 크게 웃으시네요. 아, 요런 네. 게 좀 다르네요, 배디님하고. 네. 중간중간에 요런 깨알. 네, 깨알이 있습니다. 이제 자주 꺼낼게요. 네. 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재현님의 고민입니다. 아직도 밖은 너무 추운데,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 돈을 내야 해서요. 추운 겨울 날씨에. 시간도 잘 보내고 돈도 아낄 수 있는 적절한 곳이 있을까요? 그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는 롱패딩에 귀도리하고 장갑 끼고 산책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귀도리 오랜만이다. 네, 귀도리가 네. 정식 명칭인가요? 귀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귀돌이? 맞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쓰던 말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귀돌이가 아니고 네. 귀도리 같아요. 아, 돌이. 귀를 돌인다. 돌인다. 네. 목도리처럼. 예, 귀돌이 같아요. 아, 귀돌이. 목돌이, 귀돌이. 네, 돌인다.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 아 맞네요, 맞네요. 군대에서, 네, 그냥 귀마개라고도 했고,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귀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귀돌이. 귀돌이, 네. 목돌이, 귀돌이. 부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가위바위보도 닭돌이, 다르잖아요, 명칭. 채팅창은 지금 닭돌이로 지금 수놓아져 있거든요. 지금 이때다 해가지고 지금 막 쓰고 있어요. 아, 돌이다. 네, 닭돌이다, 아. 뭐, 귀돌이다. 예. 네.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고돌이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여기 고돌이도 있는데 새가 다섯 마리가 돼야죠. 네. 그 추운 날씨에 시간도 잘 보내고 돈도 아낄 수 있는 적절한 곳. 네. 아, 이게 사실은 은행이거든요. 이제 그 전통적인 그 답변으로는 네, 맞아요. 거기 물도 네. 주고 여름철 겨울철 해가지고 하면. 근데 그 보안하시는 분들이 네. 그 수상쩍 쳐다보잖아요. 네. 예, 뭐지 이렇게. 제가 그거를 해봐서 알거든요. 네. 제가 그. 근데 작가님은, 네. 작가님이 진짜 업무를 보러 가도 수상하게 쳐다보긴 할 것 같아요. 예. 제 네. 눈이 원래 좀 약간 의심쩍게 보는 게 있어요. 그냥 수상하게 쳐다봐도. 사고친 눈. 예. 그, 웹툰 작가기 전에 이제 청운경찰 할 때가 있었는데, 전혀 안 그래요. 그, 바빠요. 은근히. 아. 어르신들이 통장을 그 인출하는 그 뭐죠? 문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잘 작성을 못 하셔서 도와줘야 돼요. 도와드려야 아~ 되고 뭐 어떻게 인출기에 뽑는 것도 도와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 어르신 한 몇 분 비밀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아, 아예 비밀번호를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발렛 인출. 통장 주시면 발렛 인출. 바로. 네. 오, 괜찮은데요? 네.
그거 그래서 바쁠 틈이 없어요. 아니 그 이런 거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바쁘세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좀 수상하다 이런 것을 이렇게 캐치할 시간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다 보면 정작 수상한 사람은 놓쳐요. 아. 그리고 좀 약간 그 이상한 고객님이 있어요. 막 와가지고 수표를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왜 뒤에 주민번호를 써야 하냐면서 네. 막 길길이 화를 내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아. 막 육두 문자 쓰시면서 그런 분들은 재질을 못해요. 왜냐? 어르신들 거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어르신들 때문에. 정작 위험하거나 수상한 그 고객이 오면 직원이 직접 해야 된다. 아, 직접. 네. 채팅창에 이쯤에서 PD가 유나의 비밀번호 486 틀겠지?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요거는 아, 은행, 또 뭐 다른 것도 뭐 있을까요? 아, 저는 그래도 많은 분들 커피숍 가지 않나요? 안 돼요. 네. 그럼 안 비싸요. 돼요? 아, 맞아요. 네. 가격이 좀 많이 나. 근데 그 한 잔 시키면 네. 글쎄요. 뭐 이제 브랜드나 어떤 뭐 커피숍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네. 뭐 3,000원대에서 네. 뭐 비싸면 5,000~6,000원대까지 있는데 네. 그거 치고는 그래도 뭐 나가라는 눈치도 안 주고 괜찮지 않나요? 그게 바로 그 혁디가 네. 성공했다는 그 증거예요. 이분이 아니, 갑자기요? 재현 씨가 네. 여기 사연을 주신 재현 씨가 네.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니, 고개를 여기저기 둘러보면 블럭마다 한두 개씩 다 있는데 네. 이걸 모르시겠어요. 아, 뭔가 신박한 아이디어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성공하셨어요. 저건 무슨 얘기인가요? 권혁수 거만하고 봐라. 거만한 거 봐라. 아, 권혁수 거만한 거 봐라.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커피 마시자고 한 게 많이 거만했나요? 커피 마시자고요 우리. 네. 시간을 보내려고 커피를 시킨다? 이거 많이 약간 거만했어요. 많이 거만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사려가 깊지 못했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SBS. 네. 아, SBS. 상추. 엄청 SBS 따뜻해요. 강추. 네. 깜짝 놀랐어요. 들어왔는데. 커피 안 시켜도 돼요. 네, 커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권혁수의 서민 체험이라고. 이제 마시겠어요? 네. 부담스러워한다고요 커피 마시는 거를. 아,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시키셨던 거, 그 남들에게는 크나큰 어떤. 아, 저도 집에서 사실 내려 마셔요. 아까워서. 아,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진짜 저는 커피 콩 직접 골라가지고 직접 네, 로스팅하는 걸 팔짱 끼면서 구경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패킹해서 집에 가져가고 얼려가지고 제가 직접 다 해요. 그게 훨씬 비싼 건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계도 네, 엄청 비싸고 하는데? 네. 되게 채팅창에 내려 마신다고? 재벌이네! 더 맛있는 커피를 마시려고, 그쵸? 기계까지 사서. 혁수야, 버스비 얼마? 큰일났네요. 보통 정치하시는 분들께 많이 여쭤보는 건데 알긴 압니다. 그래도. 예. 얼마 전에 해방촌 가고 싶어서 버스 탔어요. 왜 이러세요? 네. 아니, 해방촌, 예, 좋은 데 많다 그래가지고, 예, 버스가 제일 낫겠다 싶어. 바로 있더라고요, 집 앞에서. 아. 거기서 버스를 띡 하고, 근데 예, 내릴 때도 띡 하고 찍고, 했지, 있게. 근데 그게... 또 서민 체험이라고. 또 서민 체험이라고.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찍으니까 요즘에는. 맞아요. 그걸 잘, 인식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재현 씨는 SBS 추천드릴까요? SBS 로비? SBS 로비. 공짜고 따뜻하고. 근데 천장 높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1,000원이 있잖아요? 수중에? 네. 1,000원 있으면 그거 즐기실 수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 인형 뽑기. 엄청 큰 거. 아! 로비에 있는 거. 아시죠? 아, 로비에 있는 거? 엄청 큰 인형 뽑기 그거 1,000원 갖고 계시면은 그것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인형 뽑기 그거 잘 알거든요. 예. 뽑힐지 안 뽑힐지 느낌 있거든요. 예. 전혀 느낌 절대 없어요. 절대 느낌 없어요? 느낌 없어요. 있어요? 근데 뽑으신 분이? 그거 큰 거 뽑잖아요? 네. 큰 거 안 줘요? 그럼요? 조그만 거 줘요. 옆에. 그게 무슨 뭐 법 때문에 안 된대요. 아. 큰 거를 주고 싶어도. 아. 법은, 그쵸? 법이 우리 성인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 위에 있죠. 법은. 네. 빨리 노래 들어야 되겠네요. 법은 네. 불편하지 않아요. 무슨 맷집이냐고. 법은 우리를 도와줘요. 빨리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모랜드의 뿜뿜 듣겠습니다. 갑자기 혁수 씨가 인형 뽑기 엄청 잘하지? 저요? 네. 어떻게 하세요? 원래 뭐. 어디 나왔어. 나 혼자 산다에서도 했었고, 제가. 근데 막, 나 혼자 산다 때는
엄청 잘 뽑아야 돼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런 부담감 가지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게 찍으니까 더 안 되죠. 전 막 4천 원이나 두 개, 세 개 뽑고 막 이랬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때도 많이 뽑았어요. 그 해방촌 갔나? 해방촌에 있는 인형 털었죠. 그게 딱 그 뽑힐 것 같은 게 간당간당하게 있으면은 뽑는 거고 아니면은 아, 밀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하는 건가요? 건물 보러 간 거예요? 건물? 아니에요. 강남 쪽을 보시지 않을까? 아니, 거기 차를 가져가서 뭐 만약에 뭐 한 잔 마시면 또 대리하기도 너무 애매한 거리라 버스를 타고 가서 예. 한 잔 마시진 않았네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자, 여기서 이만희 씨 오늘의 그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네. 사연 다 끝났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오늘의 사연 중에. 자, 오늘의 그림은 어떤 분들께 그림을 그려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이만현 씨가 알아서 얘기할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자, 이만현 씨 이제 어떤 분께 어떤 그림을 그려 드리겠습니까? 요거 느낌 있네요. 인면조가 집 앞에 날아오는 그림. 요거 질 수 없죠. 그 인면조를 조금 더 저와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안 됩니까? 인면조를요? 네. 아, 되죠. 조금 더 저랑. 네. 네. 아, 기대돼. 권면조. 권면조. 아, 근데. 똑같이 잘 못 그리는데. 겉면조. 뭐 어떻게 되겠죠, 뭐. 기대가 되네. 네. 와, 트렌디하다. 라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런 소리를 좀 듣는 편이긴 해요. 되게 트렌디한 것처럼 보이. 근데 그 얘기가 되게 부담돼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이 이것저것. 안 그러면 도태되고, 뒤처지고, 막 주 3 이런 거 아까 나오거든요. 막 그런 거. 해주 3. 방송은 안 트렌디하다고 네, 쓸데없는 얘기 해주셨네요. 네. 근데 이거 옷부터 안 트렌디하대. 응? 이거 할 때 말씀 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네. 지금은 쉬셔도 돼. 아, 진짜요? 네, 힘드실 것 같아서. 아니, 계속. 그냥 보면서 읽으셔도 돼요. 녹음은 안 할게요. 어떤 분이 되게 감 떨어지면 퇴물되는 거요. 이렇게. 인면조 보여줘. 네. 이거 작가님이 그린 거 아니에요? 인면조? 예, 제 인면조. 그래서 같이 하고 있어. 박돌기. 아, 원료가 있네. 얼굴 큰 거, 이거 아래 있대, 저거. 이거. 응, 좋다. 야, 씨. 닮았다, 진짜. 아, 좀 닮으셨어요. 이게 뒤에는 뭐 해요? 근데 뒤에는 이제 작가님 그림 보고. 설명 좀 해줘. 그림 다 그리시면, 아, 이게 이런 그림인가요? 라고 이제 얘기 한번 나누시고, 그러면은 이제 수고하셨다 하고, 끄림서만 하시고, 보내드린 다음에 광고 듣고 오면 돼요. 지금 여기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이 부분. 이거는 지금 이제 다 했어. 한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은 다 넘어간 거고. 모자가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거 다 그렸어요. 네. 그림을 그려주시죠? 하고 이제 이게 지금 나갔고, 다 그린 다음에 작품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반응은 이건 건너뛰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기서 확인하시라 하고, 인사하고, 광고 듣고 오면 돼. 다 그린 다음에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여기 SNS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많이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하고 이만현 씨랑 인사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드렸지? 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그림 딱 공개했을 때 이게 모르잖아요. 이만희 씨가 어떻게 그렸는지. 네. 기본적으로 라디오니까. 네. 그럼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돼요.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해주셨고. 뭐, 웃기게. 이거는 뭐, 왜 이상한 이렇게, 것 같다. 왜 이렇게 그리셨는지 물어봐도 돼요. 이거 왜 좀.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뭐 이런 설명 네. 그냥 하시면 또 오늘은 이만현 작가님이 알아서 많이. 지금 이 똑같은 구성으로 한 주가 더 딸 거니까. 네. 이제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알겠습니다 이 꼴 이해 못함.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자. 잘 모르겠어요. 아, 다 했습니다. 어? 자, 잠깐만요. 네. 와, 진짜 빨리. 자, 녹음할게요. 자. 이런 거 처음 봐요, 저. 대충대충 합니다. 네, 즉석에서 그림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네, 작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보시면은. 네. 인면조가 반갑게 날아왔어요. 아, 저랑 비슷하게 그려달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셨네요. 예. 근데 이제 그 복장을 네. 그 황토나라 복장을 좀 해볼까 했는데 이 그 인면조의 그 뭐라 그러지? 정체성. 네. 이 쪽짓머리. 네, 이거는 꼭 넣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쉽게도 그건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면조가 네. 2802님 그 댁으로 날아가고 있고 네. 2802님이 너무 반가워서 당황한 모습. 기획! 외치고 있죠? 저랑 진짜 닮지 않았나요? 네. 네. 꿈에서 나올 것 같죠? 아, 네. 정말 부럽네요. 갖고 이런 걸 선물로 받다니. 아, 저도 받고 싶은데요.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네. 아, 이만현 씨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2는 SNS 이말년 씨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2는 SNS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피드백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민 해결된 분들은 후기 문자도 보내주세요. 이말년 씨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조금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방송이 나갈 수 있는 거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아, 이게 원래 처음엔 다 그래요. 다 똑같이 처음엔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녹음할 때분은 흐름을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데. 10년 동안 많은 대타들 대보겠습니다. 이제 좀 알고 붙이고, 자연스럽고 이제 드립칠 때쯤 대타 기간이 끝나 있어. 대부분 이게 변하지 않는 공식인데 어쩔 수 없네. 그리고 혁수 씨는 좀 대타 기간이 좀 긴 편이에요. 다른 분들보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만 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진짜 이게 막 정신이 없어요. 이게 막 딴 얘기 하면은 대본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하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게 한 것들은 이렇게 지워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 아 이렇게. 했고 뭐 건너뛰어도 되고 다음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 얘기하다가. 네네. 자 클로징 할게요. 클로징. 뭐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좀 길게 따면 좋으니까. 어떤 거요? 클로징. 클로징이요? 네, 원고는 이건데 일주일 여기다가 애드립을 하고 싶은 얘기 뭐 애드립 큰일 났다 이제 애드립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말년 작가님을 처음 만나는 상황이니까 그 얘기 하셔도 되고 설 연휴에 이제 거의 후반부에 왔으니 뭐 그런 얘기 이제 설 연휴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뭐 이런 얘기 내일 하루 남았다 뭐 이런 얘기 하셔도 되고 네. 자, 갈게요.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2018년 2월 17일 토요일 권혁수의 10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설이 하루가 남았네요. 내일은 설 특집 방송으로 저 혼자 지지고 볶는 특집 방송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요의 마지막 날 권텐 들으면서 마무리하시길. 지금 끝곡이 뭐죠?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죠? 네. 이제 광고 듣고 온 거니까 그렇죠? 아 네. 까만 게 CM 광고예요 여기. 네 어디요? 주스트. 아 까만 거? 아 이게 광고구나.
아, 너 까맣게 없고 CM에 글자가 가려져 있구나. 네. 그죠? 광고. 모기장에 가려갖고. 위에도 그게 CM이에요. 네, 모기장, 모기장의 광고. 어, CM, 아, 이렇게. 그쵸. 이렇게 돼 있구나. 어, 광고를 듣고 온 거야, 이렇게. 네. 피디님이 공동 진행하라고 그러시는데. 토요일 권혁수의 텐. 이렇게 집 방송으로 저 혼자 지지고, 어, 설려의 마지막 날, 곧, 어, 설려의 설 연휴에, 여기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 어. 이렇게. 혁텐이야? 권텐이야? 아니, 혁띠고 권텐인 것 같아요. 어? 혁띠, DJ는 어, 혁띠고. 네, 권텐으로 합시다. 네. 권텐. 여기서부터. 어, 어디부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설 연휴 마지막 날? 설 연휴 마지막 네? 날. 네? 설 연휴 마지막 날, 권텐 들으면서 마무리하세요. 끝곡은 다이내믹 듀오와 수란의 봉제선 듣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양 꿈꾸세요. 야, 보세요. 앞으로 한석현 톤으로 무조건 통일하는 걸로 할까 그냥? 어, 그 때? 날마다 바꿀게요. 아, 바꿀까요? 네. 날마다 바꿀게요. 아, 요거는 누구?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누구로 할까 그럼 토요일에.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아야, 오늘 클로징은 한석현 씨가 해주겠습니다. 아야, 꿈꾸세요. 소등하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부터 살릴게. 아, 술안에 봉제선 듣겠습니다. 그럼? 아, 봉제선 듣겠습니다. 그거 했고.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 안 꿈꾸세요. 오케이. 큰일 났다. 수고하셨어요. 진짜 큰일 났다. 왜? 괜찮은데. 편하게, 편하게. 아. 화장실 한번 찾으세요.